안녕하세요. 그림친구 TV입니다. 음악 들으시는 동안에 인물 하나를 그렸어요. 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마치 에세이나 라디오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게 음악 저작권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음악 넣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음악들을 같이 틀어보고 싶은데 좀 더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커피 전문점 앞에서 커피를 들고 있는 남자를 그려봅니다. 약간 추운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지금 한 명이 서 있고 또 한 명을 그려봤어요. 샐러리맨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커피를 들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회의 같은 일을 카페에서 마치고 나서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은 뭐 기다리지 않더라도 한참 동안에 카페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왼쪽 남자는 그 소위 깔깔이라고 하는 가벼운 경량 패딩을 입었어요. 경량 패딩 줄을 조금 넣어놨어요. 나중에 좀 더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른쪽 남자가 왼쪽 남자보다는 더 높은 선배 정도가 아닐까 혼자 추측해봤어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추측하나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집요하게 또 능숙하게 관찰하곤 하죠. 두 인물 다 커피를 들고 있지만 마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아직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두 인물 다 바지가 구두 위에서 치렁치렁하게 살짝 걸쳐 있죠. 바지를 저렇게 입는 것이 유행이었나 봐요. 아니면은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런 바지를 많이 입었고, 조금 젊은 층들은 요즘에 발목이 보이는 방식으로 바지를 입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회사나 이런 데서는 정장 바지를 뭐 그렇게 다리를 드러낼 정도로 입진 않죠. 오른쪽 남자 가방이 손에 달려 있는데 조금 더 무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둡고 검게 톤을 넣었어요. 볼펜에 힘을 잔뜩 줘서요. 옷에 명암대도 선을 좀 지저분하게 한다고 할까요? 불분명하게 넣었고요. 어차피 저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도 없고 그냥 상상으로 유추만 해보는 거니까요. 좀 불분명한 느낌으로 끌어가고 싶어서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선을 옷에다 넣었어요. 배경에 창틀을 그리고 있는데, 저게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앞이었어요. 아마 종로쯤에 누굴 만나러 갔다가 저기서 인상적인 장면을 봐서 저기서 사진을 몰래 찍었죠. 어떤 분인지는 모르니까요. 그런 동세나 저런 상황을 참고하고 얼굴에 생김새 같은 거는 그냥 계략적으로 비슷하게만 그리는 거니까요. 배경에 그 윈도우 선이 삐뚤삐뚤해졌죠. 근데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수습하면 되니까요. 적당히 비슷한 축을 이루는 다른 선들을 써서 처음에 쓴 선보다는 조금은 더 기울지 않게 해서 선을 여러 개를 쓰면 전체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세로선에 맞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윈도우에 비친 여러 모습들이 이제 나무가 보이고 속안의 부분도 보일 테고, 겉에 비치는 것도 보일 테고, 배경을 더 흐리게 할거 하는 생각이 지금 나네요. 조금 더 가볍게 그려서 좀 인물이 더 부각되게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사람이 이제 붙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할지 궁금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 모여있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메타포로 예술가들에게 많이 이제 쓰이고 있죠. 이런 장면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도 자주 그립니다. 이제 그 깔깔이 부분에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제가 수첩에다가 드로잉하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밀도나 완성도를 높여서 뭐할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일상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뭐 눈앞에 있는 것을 사생해서 드로잉한다거나 하는 때가 많고요.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끄적끄적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드로잉의 의미가 저에게는 일종의 에스키스 같은 것이죠. 이 드로잉북을 가지고 본격적인 컬러링 작업도 하고요. 유화 작업, 수채화 작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이제 늘 드로잉으로 남아있을 때도 있고요. 배경과 이제 인물들의 그림자를 넣으면서 조금 더 조화를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의 다 그렸어요. 특별하게 이제 나올 것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네. 훨씬 보기 좋네요. 그림친구TV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